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반 토픽이나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사 공부, 즉 뭔가를 암기를 해서 필답으로 써야 되는 이런 모든 시험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토픽을 학습한다는 것은 모든 자격증, 즉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분야에서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우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뭔가 학습을 하는 도구로서도 이러한 방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는 첫 번째,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에 필요한 토픽의 숫자는 몇개 정도일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의 토픽을 학습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면 좋을까? 그래서 뭐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은 그 토픽을 요약 정리하는 즉 암기 노트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시간이 조금 10분을 넘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기술사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지금 9년째, 거의 한 9년째 해오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한 9년째 정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저기 멘토링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물론 그 기술사 공부는 글쓰기도 해야 되고 토픽도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지만 합격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글쓰기 부분은 이미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제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는 또 다른 경험칙이 발생을 하면, 쓰기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토픽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토픽을 공부를 해야 되냐는 부분을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그 합격한 사람들이 해온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론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저희 제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토픽의 개수는 제가 최근에 정리한 토픽의 개수는 한 1700개, 8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700개, 800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모두 100% 커버리지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은 어디에서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의 기술사 시험 요강을 가보면 큰 덩어리의 시험 범주는 나와 있지만 세세하게 과목별로 정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영역만 나눠진 거죠. 그걸 우리는 편의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데이터베이스다, 디지털 서비스다, 컴퓨터 구조다, 알고리즘이다, 네트워크다, 보안이다, 이렇게 학습의 편의상으로 과목을 나눈 것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경험칙에 비춰봤을 때, 1600개, 700개 정도면 거의 90% 이상은 커버리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700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죠. 하루에 10개씩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하루에 10개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수험생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4시간 안에 한 4, 5개 하기도 힘듭니다. 조금 숙달돼서
공부에 지식이 조금 쌓인 상태 같으면 하루에 4시간 안에 뭐 10개도 할수 있고 15개도 할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한두 개 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1700, 800개를 도대체 얼마의 기간을 공부를 해야지만 커버리지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주제로 시험에 필요한 토픽의 숫자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러면 아주 아주 많은 토픽들 중에서 일단 발췌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강점은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또는 만약 아키텍처에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구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강점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강점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픽의 숫자가 좀 많이 줄죠. 그리고 나는 보안 전문가야. 그러면 컴퓨터 구조, 보안, 네트워크, 자기가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어차피 할수 없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첫 시험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첫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범주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일단 사이즈를 대폭 좀 줄이자는 거죠. 좀 줄인 다음에 첫 시험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토픽만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고 정말 운이 좀 따라주고 또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 회차에 합격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 맞습니다. 아니 기술사라는 위치는 공학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실무적으로 도움되는 어떠한 일을 하는 그 행위자인데 어떻게 일부분의 전문 분야만 공부해가지고 기술사 활동을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시험에 관한 겁니다. 기술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러한 전문 분야를 파헤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기술사가 되고 난 뒤에도 자기만의 강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어차피 1700, 800개, 2000개에 되는 토픽을 두루두루 다 잘한다고 해서 전문가라는 소리 듣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기술사가 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그동안 집중했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좀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전문가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얕게 두루두루 알되 한 분야를 깊게 알아야 되는 게 기술사에게 바라는 그 시장의 좀 이상적인 모양이 아닐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필요한 토픽 숫자는 만약에 첫 시험에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시험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00개 내외로 축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0개 내외라는 거는 300개라고 제가 선언하는 게 이게 정말 단언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보다 늘어나도 되고 이보다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 자기의 경험칙, 즉 관심 있는 분야, 이래서 학습하기가 용이한 분야를 먼저 발췌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고 첫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는 자기 전문 분야를 개척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 시험에서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이 하게 되면 이미 300개 정도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숫자를 좀더 지식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대부분 빠르면 요즘엔 한 1년 정도에 합격하는 추세고
조금 길게 하게 되면 뭐 2년, 3년도 걸리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픽을 조금 늘려가자. 그래서 첫 시험 준비하시는 분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토픽의 숫자는 다르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1,700개 이상 되는 그 토픽을 모두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흐름을 중심으로 토픽에 대한 공부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단 토픽만 300개 하고 이 300개 내에서 시험이 다 나왔다. 정말 행운이 따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험에 다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느냐? 물론 쓰기가 제대로 안 되면 쓰기가 돼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은 토픽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토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는 겁니다. 토픽에서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토픽을 공부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는 것은 답안지에다가 무엇을 써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하냐는 것은 왓의 관점이고, 이거는 다분히 기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왓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정의, 그 토픽의 정의가 뭐야? 그 토픽이 뭐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구성요소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기술요소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토픽은 뭐 종류, 이런 걸로도 언급됩니다.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구성요소. 이게 어디에 포함되냐면 우리 시험의 1교시형. 즉 용어형입니다. 용어형. 1교시 용어형에 포함되는, 즉 1교시 시험을 칠 때는 어떤 토픽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써야 되는 두 꼭지. 정의하고 구성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토픽이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정의하고 구성요소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성, 등장 배경, 이 토픽이 왜 나왔고 왜 화두가 되고 있고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 토픽을 공부하기 위한 또는 이해하기 위한 어떤 준비 지식, 즉 사전 지식, 주변 지식에 해당되는 거지 그거를 답안지에 꼭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IT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필요성을 물어봤죠. 그럼 필요성을 답해야죠. 근데 IT 거버넌스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식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주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정의와 구성요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나중에 쓰기 때 설명드리겠지만 2교시형 서술형이랍니다. 서술형도요 크게 보면 1교시형의 조합입니다. 조합. 1교시형을 여러 개 붙이면 2교시형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물론 거기에 논리도 들어가고 또는 그 서술의 맥락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토픽의 키워드만 놓고 보면 1교시형을 여러 개 붙이면 2교시형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교시형은, 용어형은 얘가 뭐야라고 하나만 물어보는 거고요. 2교시는 얘의 특징을 설명하고 얘의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얘의 시장의 활용 가치를 설명하고 또는 방향성을 설명하고 전략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죠. 그 여러 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개 물어보는 것을 1교시형으로 답하는 게 2교시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당연히 이 지식체계가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의 토픽 학습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토픽 학습시간은 20분에서
30분 내외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는 너무 덩치가 커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학습을 할 때 IT 거버넌스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IT 거버넌스가 도대체 뭔지 기억을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는 제가 IT 거버넌스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기업의 법무팀에 일을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이 좀 안 와서 사실은 서점 가서 IT 거버넌스 책을 샀죠. 기술자 공부할 때 첫 번째 패착이 그겁니다. 서점 가서 그런 책을 사면은 제가 그 책 읽는데 3일이 넘게 걸렸어요. 700페이지가 넘었거든요. 밤낮을 읽었는데 3일 넘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책을 듣고 난 뒤에도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기술사 공부할 때 흔히 생기는 문제인데 대부분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토픽들은 또 쪼개야 됩니다. 어떤 단위로.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IT 거버넌스 표준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의 토픽을 공부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고 이 20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토픽에서 찾아내는 것, 즉 오브젝트나 토픽에서 찾아내는 그거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정의와 구성요소를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또는 IT 거버넌스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토픽들을 공부를 할 때 20분, 30분 단위로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색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는 것까지가 20, 30분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하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숙달이 돼서 이해와 요약 정리가 동시에 되는 묘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 돼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목표한 기간 안에 목표한 숫자만큼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20분, 30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래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4시간 공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 하루에 4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업무가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한 다음에 7시부터 공부한다 하더라도 7시부터 공부해도 그 11시에 끝나잖아요. 11시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막차에 가까운 차를 타고 집으로 와야 돼요. 회사에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씩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정도 해야지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제가 정량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개인의 환경에 따라 틀려요. 집중도에 따라 틀리고. 어쨌든 하루 4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30분에 한 토픽씩, 한 오브젝트씩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8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8개를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8개라고 봅시다. 하루에 주말까지 합쳐서 10개라고 봅시다. 10개를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은 얼마죠? 300개죠. 즉 여러분들이 이 300개 내외를 제가 첫 시험에서 강조한 것도 결국은 한 달 정도 집중해가지고 그 요약을 하면 300개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암기는 안 됐지만 요약은 된다는 겁니다. 요약. 이 요약한 걸 가지고 계속 반복 암기를 계속해야 돼요. 계속 암기를 해요. 몇 도까지? 그 토픽만 보면 정의가 뭐고 구성요소가 뭔지를 내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보통 저나 제 후배들이나 제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 보통 제일 적게 한 친구가 보통 한 30독에서 한 40독 정도를 한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7독을 했어요. 저는 8개월 만에 필기를 붙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27독을 했고 제가 이렇게 한 전략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27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한 친구가 한 80독 정도 한 친구도 있어요. 80독. 이거는 개인의 집중도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화 작업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서 계속 암기를 돌립니다. 계속 암기를 돌리다 보면 기본 토픽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쫙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만든 이 토픽 그룹 이 그룹 안에서 토픽과 토픽이 있잖아요. 오브젝트 토픽을 또 오브젝트라 불러요. 얘들끼리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토픽의 구성 요소 이 토픽의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와 이 구성 요소 간에 또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정도 반복으로 돌리면 아니 그 정도 공부했는데 합격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제 말 뜻 이해했죠? 토픽을 그 정도 했는데 합격 안 되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토픽을 그 정도 했는데 떨어지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쓰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쓰기가 쓰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토픽이 인도까지 자연적으로 엮어지는데 합격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죠. 결국은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 기술사 공부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저나 저의 제자들이 하는 학습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도 많고 합격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끝으로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끝으로 토픽을 어떻게 30분 안에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고 정의와 구성 요소를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암기노트에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이 암기노트가 만들어져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반복 암기가 돼요. 암기노트 안 만들어지면 이 반복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브노트나 참고서 이런 거 가지고는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엑기스게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암기노트 예시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거나 저희 제자들하고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도메인을 보면 소공, 토픽은 일름 소프트 아키텍처. 소프트 아키텍처 정의 중에서도 키워드만 제가 써놨습니다. 이걸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하고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에 또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지식체계 또는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기법, 이게 정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의에 기술되어야 되는 키워드만 암기노트에 정의해서 이걸 외우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암기를 할 때는 계속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장을 계속 만들어요. 문장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 쓸 때마다 문장은 조금씩 틀려져요. 그렇지만 키워드는 꼭 들어가요. 소프트 아키텍 구성 요소 뭐다? 컴포넌트, 관계, 원리. 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컴포넌트가 뭐다? 관계가 뭐다? 원리가 뭐다를 암기노트에 다 쓰고 싶은 욕구를 느끼실 텐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암기노트가 서브노트 돼버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외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소프트 아키텍처 시험에 나오면 답안지 이렇게 쓰겠죠. 이 단락에 소프트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이렇게 하고 쓰겠죠. 뭐 3단표로 그러면 구분이라고 하고 설명이라고 하고 뭐 특징 이렇게 달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좀 전에 배웠던 컴포넌트 관계 올리겠죠. 외웠잖아요. 컴포넌트 관계 원리라고 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못 쓸 게 두려워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사족을 달고 싶은 욕구를 느낀단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암기노트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공부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학습 활동에 컴포넌트가 뭐고 관계가 뭐고 어떤 관계를 엮어주는 건지 원리가 뭔지는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는 뭐라고 주절주절주절주절 써지게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그게 1단계. 이해하셨죠? 그리고 2독, 3독 계속 암기노트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릴 때 그때 여기다가 키워드로 컴포넌트의 키워드가 한두 꼭지 관계의 키워드 한두 꼭지, 원리의 키워드 한두 꼭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몇 번 반복하고 난 뒤에. 그러면 여기 답안지 품질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술에 다기로 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분이 그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 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첫 단계는 이 정도 선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이 차베라도 의미가 없어요. 차베라는 거는 여러 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다른 사람과 소프트 아키텍처에 대한 답을 쓸 때 다른 사람은 요 정도는 쓸 거니까 내가 거기다가 무엇을 더 써서 추가로 더 보너스 포인트를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소프트 아키텍처 시험에 나오면 뷰나 평가를 3달락에 엮어가지고 좀 더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차베라를 쓰는 거거든요. 언제? 공부가 좀 됐을 때. 몇 번을 반복해서 하고 난 뒤에. 소프트 아키텍처 안에 보면 소프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뷰, 평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쪼개라고 그랬죠. 프레임워크, 요 밑에는 또 뷰가 올 거고 요 밑에는 평가가 오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서 계속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 아키텍처가 하나의 큰 덩어리지만 그 하부 요소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원래 제가 찍는 이 동영상은 주로 10분 언더로 대부분 찍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한 26분 좀 넘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토픽을 공부할 때 길을 잃었을 때는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